꽃이었던 나무들은 어느새 빨갛게 물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주 놀랍고 신비한 남도의 가을을 만납니다. 천천히 혼자 걷고 싶은,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나만의 계절, 그리고 나만의 비밀 정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리산 자락에 있는 굴의 상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넝쿨로 둘러싸인 돌담길을 쭉 따라가자 아담한 비밀의 정원이 열리는데요. 자연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고택은 200여 년 전부터 해주 오씨 가문이 6대째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을 쌍산자라고 알고 오셨죠? 예, 쌍산. 저희 고조부님의 아오이시고 그 제자는 그 어른들이 글보시던 서재가 있는 집, 집제자를 더해서 쌍산제 이렇게 부른답니다. 예, 이제 대문을 거쳐서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이 공간이 이제 이를테면 생활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안채, 뭐 별당, 사랑채, 사당. 저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예전 어른들 글보시던 서재가 있는 집, 그 서당 있는 곳, 그쪽 공간이 또 나눠지죠. 대문을 들어서면 소박한 공간이지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또 다른 공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산제는 비밀의 정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민간 정원 5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민간 정원은 개인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정원 속에서 그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인정해서 전남도에 등록된 정원을 저희가 민간 정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민간 정원을 등록함에 있어서 일단 정원 작가님들, 그리고 디자인하신 분, 뭐 인문학 하신 분들, 조경 분야 전문가로 해서 심사위원을 그 꾸린 후에 이제 그 정원의 아름다운 그 스토리, 그다음에 규모, 그런 심미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도의 민간 정원은 쑥섬 쑥섬, 죽화경, 초암 정원, 금세기 정원, 쌍산제 다섯 곳으로 보는 곳곳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이 쌍산제는 한국 정원들 사이에서도 좀 독특하게 쌍산제가 가지고 있는 부지 안으로 그 모든 자연 환경들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보다는 전체 부지 안에서 어떤 정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 그 정원 안에서도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연못이라든가 또 수벽이라든가 울타리, 산책로, 잔디밭 이런 부분들을 이 부지 안에서 모든 것을 구경하고 향유할 수 있게끔 꾸민 그런 한국 정원 중에서도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진 그런 자원이어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됐습니다. 쌍산제의 비밀은 향긋한 중녹차밭을 지나 시작되는데요. 조그마한 가정문을 지나면 서당채와 경안당이 고즈넉이 자리잡고 있죠. 갑작스레 여우비가 내리지만 여행자들의 발걸음은 쌍산제의 비밀문이자 푸른 빛이 비치는 문, 영병문으로 향합니다. 외지에서 이사 들어오는 분들이 훨씬 부자로 잘 사신대요. 우리 손님들도 오늘 여행 마무리하시고 대구 가시면 처음에 입구에 봤을 때는 대구의 고택하면 그지 정말로 크고 막 좀 우아한데 얘는 좀 적다 싶은데 뒤로 와 보니까 이제 켜켜키 이제 뭐라 하노 아주 우아하고 아늑하면서도 우아하고 좋았어요. 뒤에 또 나가 보니까 저수지가 있어서도 아 정말 좋구나 싶어요. 와. 뒤뜰의 저수지라니 정말 멋지네요. 정원을 걸어보니까 정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정원에 집이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걸었는데 너무 잘했구나. 오솔길 같은 느낌도 들고 어릴 때 내가 걷던 산길 같은 느낌도 들고 정원 같기도 하고 우리 외갓집 같기도 하고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쌍산제 시인이 오셨네요. 정겨운 쌍산제 앞엔 아주 오래된 샘이 있습니다. 상사마을을 장수마을로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 닭몰샘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약이에요, 약. 약이에요, 약. 너무 시원해요. 물이 좋아. 오래 놔둬도 이끼가 안 끼고 오래 놔두고 먹을 수 있어요.
젊은 분들은 이거 모르죠. 근데 물 맛을 여기저기 본 사람들은 알죠. 오래된 정원과 샘은 옛날 기억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쌍산제는 이제 제가 지나다가 이제 지금 잠깐 들렸는데 식구들이랑 꼭 보고 싶고요. 잔디밭도 그렇고 그 안에 서당도 그렇고 그 진짜 옛날 어르신들이 거기서 진짜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소박한 모습들이 이렇게 진짜 고택에서 그 모습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남도의 정원을 찾아서 도착한 담양. 이곳도 가을이 남기고 간 선물들로 가득합니다. 그 고운 맵시에 취해 한없이 바라보게 되는데요. 가는 발걸음 멈추게 하는 정원. 여기는 죽화경입니다. 대죽자, 꽃화자, 경치경찰을 써서 죽화경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특별히 어떤 정원에 관한 어떤 특별한 법제정이나 지정들이 없었는데 재작년에 정원법이 지정되고 나서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전라남도 민간정원 2호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한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정원 하면은 아, 꽃으로 항상 사계에 덮여 있는 곳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원에 와서 아, 얼마나 편안한가 또 정원에 대한 구성도 보고 꽃뿐만 아니라 정원이 갖는 어떤 자연스러운 느낌들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10여 년이 넘는 동안 정성스레 이곳을 갖고 왔습니다. 자연이 주는 모습 그대로 간직한 정원은 이곳에서 기쁨을 느끼고 나아가 마음까지 평온해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너무 예쁜데? 언니 예쁘게 났어. 작은 오솔길을 걷다가 느끼는 작은 쉼. 이 정원은 꽃과 나무를 알려주는 푯말 대신 아름다운 글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을 꾸미면서 느낀 점을 작성한 정원 북인데요. 글과 함께 좀 더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아이디어입니다. 구름은 낙엽 되어 떨어지고 하늘은 푸르름을 더해가는데 지는 해 풀벌레 소리 가을밤을 서럽게 하네. 화려한 봄에 왔을 때는 또 화려함이 좋았는데 가을 되니까 또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출발했는데 한 20분 정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멋진 그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죽화경은 보는 재미뿐만 아니라 몸으로 자연을 느끼는 체험들도 많습니다. 직접 화분에 꽃과 나무를 심어보며 정취를 만끽하는 시간인데요. 와, 정말 좋은 경험이네요. 이거를 하나씩 뽑아보세요. 친구가 잡고 여기 뽑아보세요. 오감만족 힐링 여행지 죽화경에서 가족들과 가을 추억들을 쌓아갑니다. 꽃심고 흙 넣고 막 하는 게 재밌었고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나중에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다시 한번 와보고 싶어요. 가을이라서 낙엽도 떨어지고 그래서 풍치가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그래서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화분 만들기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름이 이끄는 대로 바람이 이끄는 대로 만들어 놓은 작은 비밀 정원. 그 안에는 멋지고 아름다운 가을이 놓여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좋은 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곳에서 여유를 느껴보는 건 어떠세요?